2011년 이수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봉준호 감독은 고가 밑을 보고 거기에 돼지가 앉아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환각인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이야기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인의 추억을 만들기 전이었죠. 산골 소녀가 우연히 1억 정도 하는 산삼을 발견하고 그걸 팔러 도시로 갑니다. 거기서 산삼을 탐내는 나쁜 사람들이 꼬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편 이 내용은 같은 해 발생한 산골 소녀 영자 사건을 참고한 것입니다. 감독이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인 TV 동물농장도 영화 제작의 계기 중 하나입니다. 옥자 VIP 시사회에 동물농장 제작진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터나 트레일러 등에서 옥자 영문 표기가 소문자인 이유는 그냥 예뻐서였습니다. 시놉시스를 쓸 때 제목은 애니멀이었습니다. 옥자의 디자인은 괴물을 디자인했던 장희철이 맡았습니다. 돼지, 하마, 코끼리, 매너티 등을 섞어 최종 옥자의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으로 시각효과 작업을 한 에릭 드 보어 역시 돼지와 하마 등의 행위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로 돼지를 키우는 집을 관찰하고 반영했습니다. 옥자가 꼬리를 흔들거나 미자에게 몸을 비비는 방식은 전부 개의 행동 유형을 본보기로 했습니다. 옥자가 몸은 큰데 한편으론 온순함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게 눈과 얼굴에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과장되게 크게 그리면 만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일단 작게 그리고 눈으로 감정 전달을 해야 되는 씬이 있다면 카메라를 들이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에 일본 배우 타구치 히로마사의 느낌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옥자의 목소리는 이정은이 연기했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종소리는 극장 스피커의 테스트 용도입니다. 봉준호 감독과 촬영 감독인 다리우스 콘지는 주로 사진가들의 작품을 주고받으며 이미지를 논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븐 쇼어의 작품을 참고했죠. 정적이 흐르는 도입부는 촬영 감독이 구로사와 아키라와 미조구치 겐지의 영화 도입부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의상 감독은 사진집 서울 풍광을 참고했습니다. 100년 전 서울의 풍경과 인물을 담은 흑백 사진집인데요. 세월감이 묻어나면서 지나치게 현실적이지 않은 옷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니 윌콕스의 의상은 제이크 질레놀이 일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양말 치켜 올리기, 그 위에 쪼리 신기, 털이 다 보이는 시스루 남방 입기 등이 있습니다. 루시 미란도의 의상은 샤넬 2016 크루즈 컬렉션 피날레 의상을 영화에 맞게 제작한 것입니다. 초반에 나오는 협곡을 찍을 때 촬영 장비를 가지고 산을 오르내리기 힘드니까 감독은 아예 거기서 캠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축학개론 이용주 감독이 봉준호에게 영화 몬스터, 그리고 거기 나오는 아역 안서연을 추천했습니다. 봉준호도 보니까 안서연이 저돌적인 느낌도 있고 미자역에 맞겠다 싶어서 캐스팅했습니다. 근데 캐스팅을 하고 10달간 감독이 작품 얘기는 없고 안서연에게 학교에서 뭐 했니? 무슨 음식 좋아하니? 뭐 이런 일상적인 질문만 했다고 합니다. 박소담이 미자역에 고려된 적도 있습니다. 감독이 어떤 사진을 보니까 박소담이 10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미자역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캐스팅을 한 건데 막상 만나보니 감독이 생각했던 것보단 나이가 더 많아 보여서 그냥 1시간 반 동안 얘기만 나누다 헤어졌습니다. 현장에선 주로 옥자 머리 모형을 가지고 촬영했습니다. 스티브라는 스텝이 컨트롤을 했는데요. 안서연은 촬영 중간에 쉴 때도 스티브와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를 옥자라 생각하며 연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자가 옥자에게 귓속말하는 장면을 연기할 때 감독이 아무 말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안서연은 평소 좋아하는 노래였던 마오마오의 경화수월이란 노래를 천천히 불렀습니다. 안서연 액션씬은 당연히 스턴트 대역이 연기를 했는데요. 한국 스턴트 우먼은 키가 크고 어깨가 좀 넓어서 안서연의 체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까지 가서 스턴트 대역을 섭외했습니다. 다이소 장면을 찍을 때 나오는 노래는 존 덴버의 애니스 송입니다. 봉준호의 형이 어렸을 때 항상 틀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틸다 스윈튼이 몸동작을 이용해 1인 2역을 구분해서 연기합니다. 촬영 감독도 이에 영감을 받았고 그 몸동작을 잘 담아내기 위해 클로즈업을 계획했던 장면에서 대신 화각을 더 넓혀서 촬영했습니다. 교정기는 틸다의 아이디어입니다. 두 자매의 색인 핑크와 그린은 각각 미란도와 돼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란도 그룹에서 볼 수 있는 노란 벽돌길은 오즈의 마법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김구는 봉준호가 파리에서 만난 한 한국인의 인상을 투영했다고 합니다. 게이였고 병력 기피자였습니다. 촬영 감독은 옥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진찰실 같은 공간을 찍을 때 우울하고 끔찍한 분위기를 잘 담고 싶어서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참고했습니다. K가 내 이름은 구순범이야 라고 말하는 대사의 영어 자막을 보면 영어를 배워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라고 나옵니다. 한강에 빠지기 전 그냥 썰렁한 개그 차원에서 대사를 넣은 건데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기 곤란해서 영어 대사를 썼던 존 론슨과 상의해 의도적인 오역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폴 다노가 호텔 객실에서 카드 섹션 하는 장면은 밥 딜런 노래의 뮤직비디오에서 따온 것입니다. 감독과 제작진은 이 영화에 투자를 받으려고 여러 회사를 들렀습니다. 워너, 파라마운트 등 메이저 스튜디오와 접촉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부분에서 조율이 힘들었지만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은 도살장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선 도살장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감독 입장에선 그게 없으면 영화가 성립이 안 되니까 양보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플랜 B에서 넷플릭스와 옥자 측의 만남을 주선했고 거의 모든 자율권을 허락해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4K로 찍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봉준호 영화 최초의 디지털 촬영 작품입니다. 한국 감독이 찍은 영화 중 제작비가 가장 많습니다. 도살장 고기들은 실리콘으로 만든 소품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위생상의 문제가 가장 컸죠. 또한 실제 도살장에서 찍을 수가 없어 폐쇄된 맥주 공장을 변형 세팅해 촬영했습니다. 사전에 배우들에게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아워 데일리 브레드가 있죠. 여기서 도살장의 구조를 빌려오기도 했습니다. 미자가 옥자에게 당해 팔을 다치는 장면은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미자 캐릭터가 미래소년 코난에서 어느 정도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보단 조지 밀러의, 그러니까 꼬마 돼지 베이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슈퍼 돼지들의 울음 합창은 폴 다노에게 들은 이야기로부터 탄생했습니다. 믹스 컷오프라는 영화를 찍을 때 촬영지 근처에 소 목장과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천 마리의 소가 밤새 울길래 그가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목장에서 어린 소가 사고로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며 두 달 동안 채식 생활을 했습니다. 칸 영화제 최초로 영화제 이후 프랑스 내 상영이 금지되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은 역시 넷플릭스 영화였던 노아 바운벡의 마이어 로이츠 이야기였습니다. 영화제 당시엔 극장에 문제가 생겨 오프닝이 두 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촬영 감독은 이를 보고 엄청 화를 냈는데 감독은 오프닝이 두 번 나왔으니 좋지 뭐 이런 태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탑 크레딧에 틸다 스윈턴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유는 틸다가 연기뿐 아니라 각본 아이디어 제공, 미술 감독 섭외 등 제작 측면에서도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공동 제작자로도 이름을 올렸죠. 또 다른 공동 제작자는 샌드로 콥인데요. 컨셉 아트 드로잉, 알폰소의 디자인에 참여했습니다. 틸다 스윈턴의 남편이죠.